너는 2에 6입니다. 지금 아직도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너 복학 들어가야 돼, 지금. 네. 오케이, 올수 있을 때마다 오셔야 됩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이제. 자, 2에 6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기분을 묻고 그렇죠. 말하는 너 거. 어떻니 물어보는 거 배우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나오나요? 어떻게 해? 보인다. 어때 보인다, 어떤 보인다도 배웠죠. 너 어떤 듯 보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총 하나 둘셋네 가지 배우네. 오, 두 가지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또 뭐도 배우나요? 오케이, 상대방이 뭘 해라 또는 뭘 해주세요 했는데 거절하는 걸 배우죠. 그렇죠? 네. 뭐좀 해줘 그랬더니 아 미안한데 나는 어떻기 때문에 못 해줄 것 같아 이런 거 배우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어떤 상태라서 못 해주겠다는 것도 배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또 어떤 것도 배우나요? 어떤 것도 배웠나요? 나는 어떻지 않다도 배우죠. 맞습니까? 어, 네. 호이 오는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단어들 지난 시간에 틀린 것들 모아놨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홀, HOLE. HOLE, 그렇죠. 안녕히 가세요. 그다음 not, NOT. NOT. 오케이, 틀린 거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점검하지 못한 거죠. 지금부터는 1번은 지난 시간에 틀린 거고 나머지는 점검 못한 거. 그래서 Hungry, HUNGRY. HUNGRY. 오케이, 계속해서 Help, HELP. HALP. 오케이, 그래서 헬프가 나는 헬프를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 근데 민준이 얘기를 보니까 아이고 헬프를 이렇게 써야 되는 모양이네. 헬프는 이렇게 쓰고요. 당연히 얘가 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ear. Dear. D. E. R. 그렇죠. 계속해서 Look. look이고요. 됐습니까? 오늘 help 스펠링 좀 틀렸습니다.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익히막습 이따가 선생님 카톡 보낸 거 다시 나중에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어떤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Okay. Are you Are you happy? happy? Are you happy? 그래서 sleepy, happy 다 무슨 시? 어떤 너 시? 아프니? 아니요. 그건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시. 그래서 너 아프니? 문장으로 얘기하죠. 뭐 단어를 얘기합니까? 넌 아픈단 문장 얘기했는데. Are you Are sick? you sick? 너 바쁘니? Are you busy? 너 졸리니? Are you sleepy? 너 슬프니? Are you 너 sad? 화났어? Are you angry? 너 배고파? Are you hungry? 이런 식으로 계속 방금 얘기했던 hungry, angry, tired, sleepy, happy, sad 다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가지고 문장하는 걸 위주로 하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어떤 시? 어떤 시죠? 됐습니까? 어떤 시라서 비동사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문장의 종류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엔 You look sad. You look sad. You look sad. look은 무슨 시예요? 이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어요? 두. to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계속해서 You look You tired. look tired. You look tired.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다 힌트를 줬는데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일단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비라는 질문이 있나요? 비동사? 비동사라는 질문이 있나요? 여섯 가지 질문을 뭘 묻는지를 모르네요. How?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묻겠죠. 나 어때 보여? 그랬더니 너 피곤해 보인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때 보이는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How do How do 그럼 뭐? I look.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How do I look? 그랬더니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너 화나 보인다. You look angry. 너 배고파 보인다. You look hungry. 오케이, 너 목말라 보인다. You look. 그새 또 까먹었죠. Thirsty. 너 목말라 보인다. You look thirsty.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바빠 보인다. You look busy. 너 바보처럼 바보 같아 보인다. You look foo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do I look? You look tired. 피곤해 보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Sorry, I am busy. Sorry, I'm busy. 상대방이 뭐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인데 그 중에 뭐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더니 Help me. 그랬더니 Sorry, I'm busy라고 거절할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뭐 할 때 쓰는 거다. 거절할 때 쓰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이유로 거절할 때? 바빠서 거절할 때 이거 쓰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Sorry, I am tired. Sorry, I am tired. 뭐 여러 가지가 요청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놀자. Play. 오케이. We 우리 play. 뭐라고? We play. 우리 놀자. Let's play. Let's play. 이렇게 얘기했더니 Sorry, I am tired. 오케이. 이것도 뭐뭐 하자고 할 때 쓰는 거죠. 네. 됐습니까? Let's play. Sorry, I'm ti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지 않답니다. I am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그러면 너 멍청하니는 뭐예요? 너는 멍청하니? Are you foolish? 그랬더니 No, I'm not foolish. I am foolish의 반대말 아는 거 뭐가 있을까? Clever. Clover가 아니고요. Clover는 식물 이름이고요. Clover는 이렇게 쓰고요. Okay, 똑똑한. Clever.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I'm not hungry. I am not hungry. 그러면 hungry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고? 배부른. 배부른이고 영어로 뭘까요? Full. 그렇죠. I'm not hungry. I'm full.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단어는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성취도는 뭐 이 정도면 98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